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큰포스트 인터뷰입니다.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고팍스 이진혜 대표님 모시고 고팍스 거래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질문해 볼 예정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국내외 많은 거래소가 있는데 고팍스만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 참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저희가 차별점이라고 내세우질 못해가지고 항상 설명드리는 게 이게 좀 항상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일단 제일 그냥 핵심적인 부분은 정도를 걸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도라는 거는 두 개가, 이제 핵심적인 건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말 소비자 피해에 있지 않게, 진짜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서 뭐 어떤 소비자들도, 보통 이런 금융업자랑 일반 소비자들 간에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피해보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소비자 이익을 최대한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서버도 탄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장 기준이건 운영 기준이건 뭐 내부자 거래 혹은 뭐 적어도 요즘 뭐 사기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장부거래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전혀 없도록 하게끔 내부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계의 산업 경쟁력의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진화에 발맞춰 가야 되거든요. 거래소도 그 블록체인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경쟁력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래소의 큰 역할 중 하나가 점점 확장하고 있는 사업 플랫폼들을 상장을 통해서 되게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역할이 가장 큰데요. 최근 상장된 룸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총 23개 거래 가능 토큰 코인이 있는데 고팍스만의 상장 기준이 있나요? 예, 뭐 일단 상장 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장 서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복잡하게 나눠져 있긴 한데요. 프로세스도 꽤나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근데 그냥 되게 요약해가지고 이제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비전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팀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팀의 역량을 보고요, 세 번째는 그 토큰 경제가 다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혹은 소수가 이거를 그 매니플레이트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는지를 봐요. 그 세 가지를 제일 중점적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프로세스가 그 공표가 되진 않았는데 제가 일부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위원회라는 거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추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상장을 할 때 있어서. 근데 제가 상장심사위원회에 제가 빠져 있어요. 왜냐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좀 청탁같이 될 수도 있고, 또 제 목소리가 회의석상에서 좀 크더라고요. 그 위원회는 처음엔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저는 그 위원장도 아니고 제가 그 빠져나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권한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되게 원론적인 거로 정말 블록체인으로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고, 이거를 뭐 저희가 이제 뭐 GitHub 리포나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다 실사해봤을 때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팀의 실행력이 있고, 그 다음에 토큰 경제가 좀 욕심쟁이들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는 저희 백로그에서 저희가 개발팀에서 카파가 되는 대로 그런 좋은 코인들은 당연히 상장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무거운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KYC, Know Your Customer, 거래 실명 제도 도입 등 규제가 거래소 운영에 어려움을 줄 뿐더러 거래소 간의 격차를 현재 좀 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KYC가 개인 인증, 실명 인증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저희 같이 이제 법정화폐를 건드리는 거라서는 이게 좀 엄격하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어떤 기회비용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무슨 메신저 앱으로 인증을 해서 뭐 가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더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그리고 사실 뭐 출금하고 이럴 때도 저희가 요새 그 서류 심사 기준을 좀 올려놨는데 그것 때문에 반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쟁 관계에서 좀 불이익이 있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시든 간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너무 약간 그 무슨 너무 공무원적인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패 한 번이 큰 실수가 나오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IT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실수가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실수인 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상화폐라는 게좀 금융자산적인 성격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이제 어떤 실명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수가 하나 나오면은 그게 생각보다 큰그 개인 혹은 사회에 피해로 돌아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금 현재 중앙화된 거래소의 의존도가 낮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DEX, 탈중앙화 거래소의 등장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탈중화, 그 DEX랑 DEX랑 중화된 거래소랑 저는 혼재된 형태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상 중화된 거래소가 대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DEX의 포션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중화된 형태의 거래 형태도 포션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예. 고팍스 쪽은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이라고 아, 예상하십니까? 이거 이게 저희는 일단 거래소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다 대비는 해야죠. 예, 어떤 그 변화의 물결에 다 대비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중앙화된 거래소 중에서 이제 원화를 취급하는 거래소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영업이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냥 본질적인 역량을 계속 제고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죠. 예. 고팍스가 물론 다른 부분 원화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인 보유량과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없어요. 사실 저희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막 당장 막 거래량이나 어떤 그 예치금 양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진 않고 그냥 하다 보면은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냥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좀 택티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팀이 있고요. 예. 아마 저희 뭐 PM 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 개발 팀, 마케팅 팀에서 보면 이런 컨선들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냥 회사 경영진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렇게 빠르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고 그냥 순리대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저희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토큰포스트 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게 보면은 뭐 민주주의가 그각 시민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뭐 스위스 같은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뭐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들의 의식 수준, 성숙도, 책임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회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이 블록체인 업계도 그 논리는 동일한 것 같아요. 참여하시는 참여자분들 뭐그 안에서 좀 주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 이게 좋은 혁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순전 정말로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게 이쪽 업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들 좀 너무 민족주의적인 얘기 하는 것 같지만 한국이 전후에 이렇게 민주화를 시키고 사회가 짧은 시간에 많이 성숙된 것 같이 우리나라의 이쪽 업계 참여자분들도 그렇게 이 가능성이 있는 업계가 가능성이 좋은 쪽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지도력을 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코팍스 CEO이신 이준혜 대표님 모셔보고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대표님 소중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